우울증이 왔던 나이가 제가 11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우울증이 왔었는데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이제 금학대 아이들은 이제는 뭐 웃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그냥 학교 수업 과정 다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서 수업도 듣지도 못했고 과제나 시험 공부나 이런 것도 시도 자체를 못했어요. 그냥 너무 무기력해서 솔직히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작가님께서 뭔가 직접 경험하신 뭔가 내가 조울증에 걸리니까 뭐 몸이든 마음이든 뭐 이런 신호가 있더라. 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은 보시는 분들 나도 그럼 조울증인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이게 사람마다 증상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먼저 왔어요. 우울증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왔었고 그 우울증이 좀 더 변화가 되면서 이제 조울증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요. 네. 우울증이 왔던 나이가 제가 11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우울증이 왔었는데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이제 금학대 아이들은 이제는 뭐 웃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그냥 학교 수업 과정 다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서 수업도 듣지도 못했고 과제나 시험 공부나 이런 것도 시도 자체를 못했어요. 그냥 너무 무기력해서 솔직히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만 그 나이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우울증 단계를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이제 쭉 가다가 조울증이라는 증상이 온 거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증상이 나왔어요. 증상이 그냥 그 우울증이랑 정말 정반대의 증상이 갑자기 이게 확 오더라고요. 네. 막 자신감이 막 넘치고 네. 에너지가 계속 쌤솟으니까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네, 네. 이 에너지를 풀기 위해서 자꾸 일을 벌리고 이거를 했다가 저거를 했다가 막 뭐든 열심히 살려고 그 에너지를 풀려고 계속 뭐를 시도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시도만 하는 거죠. 이제 다시 끝맺음을 못하고 시도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그 우울감이 또 병행이 돼요. 막 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가 위주인 것 같아. 다 모든 게 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네. 생각으로 내가 뭐가 잘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그런 자신감이 막 넘치다가 우울감이 훅 떨어지고 네. 그런 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제 증상은 그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증일 때는 막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네네네네.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느낌이 막 들다가 네.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네, 무기력하게 또 있다가 네. 또 조증 상태가 오면 아,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계속 그게 반복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뭔가 도전하려고 했을 때 그게 조증의 증상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이제 막 어떤 걸 뭐 재밌는 거나 뭔가 흥미로운 거 생기면 막 네. 하고 싶어 하고 막 적극적이고 막 뭐 이거에 막 자신감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되게 좋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네. 이거를 이제 조증이 하나로 문제로서 보고 나쁘다고 질병으로까지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 네. 이 문제가 네. 저도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선생님께 들은 말인데 네. 이 조증 상태가 우울 상태보다 위험한 이유는 네. 이게 확 올라간 기분 상태가 네. 훅 떨어지는 그 구간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네. 천천히 가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저 증상이 요즘 이래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아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훅 떨어지면 그 훅 떨어진 기분에서 무기력함과 솔직히 막 죽음에 대한 생각 네, 네. 이런 생각들이 훅 떨어진 그 순간에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에너지 넘치고 이런 거는 네. 뭐 좋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다음 후폭풍처럼 오는 네, 그 낭떨어지가 이제 네, 그게 굉장히 제일 위험하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그 책에서 내 정신관리 빨리 찾아가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네. 라고 하셨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이 정신과를 찾아가야 될 시점이 언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우선 네. 너무 늦게 갔기 때문에 네. 제가 11살에 우울증이 왔는데 네. 찾아간 건 35살이었어요. 24년을 그냥? 네, 그냥 지낸 거예요. 그때는 그냥. 환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거죠, 네, 사실은? 네, 인식이 없었어요. 그냥
아, 다들 이렇게 사나?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냥 이런 얘기, 이런 생각 정도만 하고 네. 병원을 찾아가야겠다. 이런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그리고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나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도 왜 이렇게 항상 죽고 싶지? 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나처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나처럼 이제 후회하겠지, 힘들겠지.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시작되신 분들이 나처럼 후회 안 하려면 내가 책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실으면 네. 아, 이분들이 이 책을 읽고 아, 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나? 인지를 하고 병원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기 발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울증이나 우울증 이런 자체가 네. 조기 발견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이제 만성화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우울증도 만성이 됐었고 네. 조울증도 꽤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살 때 조울증이 나왔으니까 네. 그럼 만성화를 겪고 나면 어느 순간 정말 아, 내 인생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냥 앞으로 한 발짝 나가려는 그런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는 단계가 오거든요. 전 글을 쓰면서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정말 네. 그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 책이 단 한 분이라도 더 읽었으면 좋겠다. 내 책이 더 솔직히 팔리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요. 네네. 정말 한 분이라도 내 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병원을 찾거나 이런 도움되는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네. 말씀하신 표현 중에 네. 내 인생은 답이 없나 이 표현이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네. 재벌 2세, 3세 빼고는 맞아, 아니, 맞아, 모두가 맞아. 생각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그럼 네. 작가님 말 듣고 아니, 나도 조울증인가? 네. 우울증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정말 다른 게 있어요. 네, 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긴 하겠지만 네.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을 텐데 네. 그 선택지가 딱 정말 그 죽음 하나밖에 없는 그 선택지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지경이 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선택지가 그거 하나인데 네. 선택을 그거를 할 수도 없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그냥 숨만 쉬는 거죠.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저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그런 단계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독자분들한테 정말 그런 네. 메시지를 좀 많이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네. 생각하시기에 병원을 갈지 말지 고민하거나 뭐 나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네네. 아, 진짜 내 인생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을 들 때 정신과 그 전문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네. 정말 그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생각 많은 경우도 있을 네네. 거고 나름 뭐 좀 더 구체화해서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을 거고 네. 한번 실천을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단계에서는 무조건 가야 되는 그게 어느 단계 가야지만 안 늦은 거예요. 정신과라는 방법도 있지만 네. 상담도 있잖아요. 정신과는 사실 약을 처방해주는 그게 좀 강하고요. 그냥 일반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기관 네네. 그런 기관은 솔직히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처럼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그런 단계라면 당연히 정신과를 가서 약도 병행하고 상담도 받아야 하지만 네. 아, 나 좀 힘들다. 그냥 누군가한테 상담을 좀 받으면서 내가 어느 단계인지를 좀 알고 싶다. 네. 이런 단계라면은 그냥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정신과를 갈 정도까지 아닌데 가게 돼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그래요?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약을 먹을 단계까지 아닌데 네네.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좀 센 거를 네. 해주신다던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정말 약 때문에 또 힘들어지니까 네. 약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저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초기 그냥 내가 사는 게 힘들어. 근데 이제 상담을 누가 해주거나 이래서 내가 좀 나아질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상담센터를 좀 가보시는 걸 좋을 것 같고 네. 아, 나는 잠도 못 자고 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맨날 죽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제어가 안 된다 이런 네. 상황이면 정신과를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걸 말씀하신 거 아니면 민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그냥 상담센터는 가본 적이 없고요. 네네. 부부 상담 받는 부부 상담으로 가봤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네네. 부부 상담을 받아보니 그냥 상담을 받아보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 혼자서 상담을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그쪽은 잘 모르지만 네. 부부 상담으로 이제는 상담을 받아보니 그냥 어느 정도 이게 제어가 되는 상태에서는 그냥 상담으로도 이게 내가 좀 치유가 돼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경험을 해봐가지고 네. 네,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상담에 네.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상담 받아봐야 뭐 그냥 뭐 그냥 좋은 얘기 듣고 끝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효과가 있어?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굳이 상담 받을 필요가 있나? 네, 그런 분들도 많을 네.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비용이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비용 문제 때문에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아 그거 그 돈 내가지고 좋을 것도 없는데 내가 그거 받아야 돼? 이렇게 그쵸.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나에게 맞는 상담 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 상담사분을 만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상담을 우선 받기로 마음을 정하셨으면 네. 맞는 곳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과를 방문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인데요. 맞는 의사 선생님, 네. 맞는 상담사분을 만나지 않으면 병원 가기 싫거든요. 상담센터도 가기 싫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반감만 생기고. 근데 제가 여러 정신과를 이제 몇 번 다녀보면서 느낀 게 아 나한테 맞는 사람이 정말 있구나 나한테 맞는 의사가 있고 나한테 맞는 상담사가 있고 그거를 느낀 것 같아요. 아 저분은 나에 대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신 상태에서 나를 그냥 약만 지어주시는구나 네. 이런 분이 계시고 아니면 이분은 정말 아 나의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는구나 그게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면 다니고 싶어져요. 이분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니까 네. 나 마음을 열고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사분이나 병원이나 다 자신한테 맞는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이게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여기 갔다가 상처받고 저기 갔다가 네. 상처받고 그럼 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분명히 맞는 분은 계시고 맞는 분을 만나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맞는 분을 만날 때까지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나에게 맞는 정신과 전문 찾기 위해서 네. 뭐 많이 옮기셨나요? 아니면 운 좋게 한 번 했다 찾으셨나요? 저는 한 네 번 옮긴 것 같아요. 처음에 다니는 곳은 저의 이제 상태보다는 네. 약을 처방하는 거에 급급한 네. 그러신 분이었고 그리고 처음 제가 책에 정말 그 얘기 썼었는데요. 저한테 처음에 갔던 거기에서 이제는 정신과에서 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네. 아주 꼭 낫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갑자기 저한테 저는 이루다님을 치료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야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좀 냉랭하게 하신 분을 생각하면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죠.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갑자기? 치유하게 아, 이 환자는 내가 하기엔 좀 힘든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고 근데 그럼에도 제가 병원을 발길을 끊지 않고 병원을 이제 옮기면서도 다닌 이유는 네. 아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게 어떤 병인지도 제가 알았으니까 아 이제 내가 어떤 병이라는 거를 내가 자신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네. 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나 이제 병원 다니면서 이제 더 하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버틴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든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도저히 병원을 안 다니고는 제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는. 네. 그런 상태였어요.